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 같이 불러볼게요.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내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네. 화음 넣으시면 화음 넣으세요. 둘, 셋.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간주하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둘, 셋.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자, 이상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분이 아신다면 힘을 얻으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말씀 많이 듣죠? 예. 자, 오늘은 좀 슬픈 한국 역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18 광주 민주 항쟁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민중과 대치하던 정경이 물러가고 공수부대가 온다는 소식이 경찰서장에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아줌마에게 식당 아줌마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당시 광주시의 그 분위기는 80만의 광주 인구가 사라진들 대한민국은 돌아간다는 그런 흑색선전이 막 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시큰 먹고 내일 죽자 하는 심정으로 식당에 막 밀려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전 몇 번의 긴박한 전화를 받았지만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끌다가 결국 밤늦게 일을 마치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아들의 구두만이 어머니를 맡고 있었어요. 다른 집 아줌마는 아들의 무덤이라도 있지만 이 식당 아줌마의 아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은혜 기간이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참이 한 번 더 부를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금숙과 여걸식스가 특별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 즐거운 음악을 들려드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김금숙과 여걸식스 박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뒤에 분들을 여기에 이 왕언니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두 분이 사돈이세요. 친사돈. 여기는 아들을 장가를 보내셨고요. 여기는 따님을 시집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다정하게 손을 붙잡고 성경 세미나에 오셨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박수로 좀.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시는 들러리들은요, 푼수 시스터즈라고 일명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박수로 좀 부르시죠. 그리고 저는 지휘자인데요, 막 휘둘러 지휘자라고.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들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앵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저희들이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건데,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것. 아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따라 하셔도 돼요. 부탁합니다.
여벌식스가 저렇게 막강하지 몰랐습니다. 와. 예. 여보. 저기 아 자원에서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아 제가 너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그 아까 성함들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자 오늘 성함을 미리 한번 몇 점 불러볼게요. 자 오늘은 이시성만 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점수님 오셨어요? 이점수님 방금 나가셨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임종인님 아 예 거기 계시죠? 좀 이따 일어나 주세요. 그 다음에 장규 노아 이경희님 선생님 저 자매가 가기 때문에 꼭 이름 넣으셔야 돼요. 고 두 분 고현수 어디 있어요? 아, 돌꼬마세요. 예. 가셔야 돼요. 아셨습니다. 우리 임종인님 계시죠? 네. 자 이경희님 계시죠? 이경희님 어디 계셔요? 아직 안 오셨나요? 그다음에 윤종환님. 네, 윤종환님. 자 반주와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불러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이점수님 일어나주세요. 모습 속 어디 계셔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존귀한 주의 자녀 되스 사랑하며 사랑하며 손잡고서 이리 우리 임종인님 종인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였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옆 사람 손잡고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 우리 윤종환님 종환의 모습 종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존귀한 주의 자녀 손잡고니 사랑하면서 우리 고향숙님 일어나세요. 향숙 향숙 향숙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고현숙님 현숙의 모습 속에 현숙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존귀한 주의 자녀 되 사랑하며 사랑하면서 이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쇼핑센터에 가게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첫 번째 가게 간판 내용이 이런 글이었어요. 왕창 세일, 왕창 할인. 그러자 왼쪽 첫 번째 있는 가게 간판이 질세라 이렇게 써왔어요. 전품목 가격 대폭이나 거짓말 같은 할인. 그런데 정작 손님들은 가운데 있는 가게에 잔뜩 몰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간판 내용 때문에 그랬어요. 딴 두 글자. 입구. 아, 자, 영원한 삶의 입구인 예수님, 그분의 품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상우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거 바느질하는 바늘 한 개로 코끼리 잡는 법 알아요? 아는 모양이지? 혹시 알아요? 하늘로 코끼리를 잡는 기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코끼리 바늘 하나로 잡는 법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첫째, 죽을 때까지 자꾸 꼭꼭 찌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참 기다리다가 죽을라 클 때 딱 찌르면 딱 죽습니다. 그 다음은요. 맨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 정도면 세 번째는 알아야지. 눈치 빠른 젊은이들 몰라? 딱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확실한 진리요. 그 제가 세 가지 얘기한 거 틀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 근데 그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자꾸 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바늘 가지고는 코끼리를 절대 죽일 수 뭐예요? 없다는 그 강력한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얘기나 뉴 스타트를 해서 병이 낫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그거 정말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특강을 하겠습니다. 특강. 이게 제가 그동안 쭉 생각해왔던 건데 사실은 오늘 저녁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죠. 이 하나님과 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 인생에 섹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참
그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뭐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란 것은 그것은 하여튼 좋은 게 뭐요 아니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 우리 모두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성이란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면이 어떤 면이 있습니까? 어떤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은 그런 거 안 한다. 뭐 신부님, 수녀님들 거룩한 사람들은 그런 거 뭐예요? 안 한다. 그러니까 성은 자동적으로 어떤 게 돼버립니까? 안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도 그런 그거 하면은 그 자동적으로 뭐예요? 별로 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하려면은 그거 딱 끊어야 돼요. 왜 그런 사상이 생겼어? 그 성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 거룩으로부터, 그렇죠, 거룩함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걸로 돼 있을까? 성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성이란 것이 굉장히 거룩합니다. 한자에 보면은 자. 이게 무슨 글자예요? 그? 마음심자요. 성하는데 처음부터 뭐가 튀어나와요? 마음이 튀어나온다. 마음.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네? 날생이요. 마음으로 인하여 태어난다. 와, 이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무엇을 두고 거룩하다라고 합니까? 뭐 모양을 두고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두고? 성품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 거룩해야 거룩한 거지. 아무리 모양이 번듯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게 뭐예요? 아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네? 무슨 성? 성품성입니다. 성품성. 그래서 성이라는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성품과 관계 있는 것이요. 그 옛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이란 것이 이런 거다 이 말이야. 성이란 것이.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현대 사회에서 섹스 그래버리면은 성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성품 좋은 사람이라도 섹스할 때는 짐승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럴 때는 성품은 필요가 뭐예요?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성과 성품이, 성과 마음이 상관이 뭐요? 없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게 되어 있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성을 마음에도 없는 남녀의 결합을 이룰 수 있어요. 뭐 주면 돼? 돈 주면 돼. 거긴 마음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행위는 예를 들어서 뭐 매춘 행위라든가 여자를 돈으로 주고 사서 성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성이라는 자체의 본질을 뭐예요? 망각한 것이고 왜곡한 것이고 뭔가 도리에 뭐예요? 어긋난 거. 지금 한자로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자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음심을 품는다. 음심을 품는다. 라고 할 때 그 음자는 무슨 음자게? 응? 그 음자가 무슨 음자예요? 혹시 한자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응? 그거는 이 물수변인가요? 이런 거 이거 무슨 음자예요? 음용할 때 저거는 저 음자의 뜻은 혼란할 음입니다. 도리에 어긋난 이런 얘기입니다. 아세요? 그러나 성은 절대 그런 게 뭐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이라는 것의 것을 확실하게 올바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이란 것이 존재하게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냐 아니냐를 우선 알아봐야지. 그렇죠. 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은 그는 반드시 남자와 뭐예요? 여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자로 저 성에 의하면은 무언가가 태어나는 겁니다. 새 생명이 뭐예요? 새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런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될 때? 마음으로 연결될 때. 저 거룩한 글자 아닙니까? 그렇죠? 성. 그래서 같은 행위를 얘기하지만은 성할 때하고 음할 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음을 성이라고 그러고 있다 이죠. 지금 오늘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음과 성을 구별하지 뭐예요?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죠. 이걸 이렇게 구별되지 못해 있는 이 상태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크리스천들이 져야 됩니다. 왜? 성이라는 것이 어디?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건데 우리 크리스천들까지도 뭐예요? 성을 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누가 이 세상에 성의 진정한 진리를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까? 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다 우리 개개개개인 모두가 다 성을 성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좀 창피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기가 참 뭐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누가 창조했나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성이 있는 그래서 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은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번식의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건 뭐요? 저 성이란 글자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뭐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 그렇죠? 마음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애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서 부인하고 동침을 하는 것이라야 죄가 아니지. 그 외 애를 낳을 목적도 없는데 성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죄다. 이런 논리를 펴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그렇게 확실하게 반박할 수도 뭐예요? 없는 것이요. 왜? 이 세상 전체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아주 젊은 청년은, 우리 인터넷에 질문을 올린 청년도 그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처럼 뭐 제가 저를 올리는 것 같지만 박사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혈기가 왕성하여
이 욕구를 참을 수가 뭐요? 없어서 자위 행위를 하는데 이게 죄입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기본적 욕구 아닙니까?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무슨 죄입니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저도 그걸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을 못하겠어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그동안에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대충 결론이 나서 여러분께 정식으로 이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쭉 한 20페이지 글을 지금 써놨어요. 이제 곧 인터넷에 올리겠는데 그 글이 더 자세할 겁니다. 이제 글 쓴 그것을 대충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성의 맨 처음 출발은 뭐냐?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는 일이 뭐요? 없다. 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분명하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없는 것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참 그 재밌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엽기를 처음 시작할 때, 지구의 창조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구 창조 목적. 맨 첫 시간, 이거 못 들으신 분은 맨 첫 시간, 엽기 맨 첫 시간 강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자, 저쪽에도 흥분하고 젊은 사람들이 역시 자, 그럼 지구 창조 목적이 제가 이제 간단히 뭐 줄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제가 강의했다시피 지구 창조 목적이 그 죄 지은 사단과 그렇죠? 그 추종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반대하고 하나님 품성대로 한다면은 이 우주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랑의 조건을 뭐요 달아야 되고 무한하게 선택의 자유 조수도 뭐요 안 되고 이 철없는 것들한테 선택의 자유 줘놓으면 엉망이 되니까 모든 것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절대적인 사랑은 안 되고 무선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상대적인 사랑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인 품성에 대하여 등을 돌린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뭐예요?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욥이 큰 죄를 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이 뭐요? 하나님으로 옳다. 근데 욥은 오해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건 줄은 모르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벌을 내린 줄 알고 그렇게 했으니까 욥이 부르짖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것 하지만은 사실은 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뭐요? 아니라 자기의 뭐요? 무지입니다. 무지. 예, 아시겠어요? 무지. 욥이 욥은 뭐만 깨달으면은 딱 바로 서요.
내가 무지하였다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무지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모두 하는 말이 그 주장하는 바가 옳아요 안 옳아요? 그건 옳습니다. 나는 나쁜 일 한 일 없다. 하나님 나쁜 일 한 일 없어.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 이제 좀 있으면 네 친구고 네 번째 친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욥이 잘못한 거 보지도 뭐요 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벌 받는 거 보니 잘못했다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진짜 힘든 사람들이지. 그러면 욥이 나중에 자기가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을까요? 예, 깨닫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욥기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은 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굉장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할 건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옵시 무슨 경력이든지 어디 누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자 이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그게 누구요? 내가 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뭐요? 막 씹으려 댔습니다. 라고 드디어 고백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 고백의 과정, 이 자기의 무지를 깨달은 것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남은 시간에 하겠고 그래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무지를 깨달았어요. 품성에 대한 무지를 깨달은 이유가 뭐냐? 요게 이제 참 중요해.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일단 성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지구를 사단에게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창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 희생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억울하지 않는 이유도 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 이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사단이 와 있는 이 속에 지구를 창조해서 인간을 창조하니까 이 인간은 틀림없이 막 백발백중으로 죄를 뭐요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면서 뭐를 구성해야 돼요? 구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해야 될 것인가를 방안을 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죄의 값, 피를 흘리게 해서 희생시켜서 인간의 지은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해요? 다 갚고 이 죄에 빠진 인간들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그 구속의 뭐예요? 구속의 방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구를 창조할 때 창조하고 나서도 아니고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창세 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에베소서 아닙니다. 그래서 곧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흠 생길 줄을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알았대요. 예. 창세 전에 흠이 생길 줄, 즉 죄를 지을 것을 알았다 이거죠. 그
그런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 태어날 인간들을 위하여 창세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뭐예요? 되게 어떻게 해요? 하셨으니. 그래서 이 예정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틀림없고 막 거의 죄 짓도록 예정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뭐예요?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정론이 너무 심해지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원 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미 뭐요? 예정되었다. 그거는 좀 곤란해요. 그거는 무엇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어. 나한테 인간에게 선택이 없어 이제는. 그 차원에서는 그런 칼빈의 예정론은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킬 가능성이 있는 예정론이다. 왜 자유를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벌써 하나님이 딱 예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금. 뭐예요? 욥기에 나온 세 친구 중에 한 사람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죄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킬 방도로 성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는 이 욥기 1장에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런 사람들은 성이 뭐예요? 없어. 그런데 지구상에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 아담을 창조했다. 그 아담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사람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한 것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뭐예요? 아닌 사람입니다. 중성이란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완전한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아담. 아담이 사람이니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뭐를 빼갔어요, 하나님의. 여자를 빼간 거예요. 여자를 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반쪽이라 그러죠. 내 반쪽. 사람이 반쪽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뭐가 돼버렸어요?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이 되니까 서로 볼 때 불완전해. 따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합쳐야만 뭐예요? 나을 생. 박수. 네. 열매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는 열매가 안 열려요. 이제 이런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창조가 됐는데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그냥 창조를 턱 해놨으면 이거 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다 완전하고 뭐 불완전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가 뭐요? 없으면은 뭐 그럼 그냥 갈 거 아니야? 살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게 나눠놓은 거예요. 이 나눠놓은 거라는 사실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쪽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생물학자들로서 성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성을 무슨 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는 번식뿐입니다. 그렇죠? 번식이나 번식을 위해서 성이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다 번식을 위해서 성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식을 위하여 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성 없어도 번식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 중에 성 없이 암컷 수컷 없이 번식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으로 번식하는 것은 소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박테리아. 뭐 세븐 게 박테리아. 눈에 안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얘도 박테리아 많아. 이게 다 어떻게 번식해요? 암컷 수컷 만나 가지고 합니까? 참만해. 쥐가 또 한 개가 두 개가 돼버려. 뭐만 주면? 밥만 주면 돼요. 암컷 수컷 뭐 만나게 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번식시키는데 크게 복잡합니다. 뭐 선보라케 쌓고 말이죠. 뭐. 그러니까 번식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비뭐요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성이란 것이 존재를 구태해야 되는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이거 하나 떼내 놓으면은 이게 또 사람이 되고 그게 이제 소위 복제 원리거든요. 복제는 무성생식이거든. 아시겠어요? 그렇게 다 실제로는 또 그렇게 되게 되기도 되어 뭐요? 있어요. 복제도 가능하거든요. 동물 복제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구태해 않고 수컷 신분 남자와 여자 만나가지고 뭐 결혼식을 또 올려야 되고 저는 옛날에 결혼이라는 게 뭐 있을까? 결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좋은 머리로 생각하기를 결혼이라는 게 있어야 돼. 없으면 골치 아파. 왜? 뭐 아무나 말이지 뭐 마음에 들면 뺏어오고 뭐 가져가고 뭐 이랬어 하면은 이 질서가 뭐요? 이게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국가가 형성이 돼서 질서가 잡혀서 유지돼 나가려면은 제도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그런 뭐요 뭐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이 있고 뭐 남의 거 뺏으면 안 되고 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거요? 하나님이 괜히 사람을 창조했으면 사람 그대로 놔두지. 그래서 여자를 어때요? 뺐어요. 자, 그 장면을 우리 봅시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누굴 짓고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두 개 만들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레비를 만들고 전기를 전기를 그 코에 불어넣다. 생기가 전기야. 그렇죠? 생명. 자. 그래서 우리는 테레비는 전기 제품이고 우리는 무슨 제품이다? 생기 제품, 생명 제품이다. 그래서 테레비에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 현상이 일어나고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오면은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의 빛이다 그러셨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때는 혼자입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없어요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뭐예요? 좋지 못하니 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뭐예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게 성의 출발이요. 그렇죠? 최초의 성이요. 자, 그러면 갈비뼈. 여러분, 우리가 복제할 때 무슨 세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줄기세포. 그런데 뼈 속에 줄기세포 있습니다. 근데 뼈 중에 아무 뼈나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flat bone이라고 합니다. flat 하면 F-L-A-T 하면 이게 납작뼈라 이 말입니다. 이런 팔뼈, 다리뼈 이런 건 뭐 통뼈이고. 근데 그래서 납작뼈는 뭐예요? 두개골 이게 납작하지 않습니까? 엉덩이뼈. 그다음 뭐예요? 흉골. 그 다음에 갈비뼈도 여러분 갈비 뜯고 나면 납작해요 아니에요? 납작합니다. 갈비뼈가 둥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갈비뼈, 그 납작뼈 속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하나님이 줄기세포를 만들었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지요. 근데 그거를 뭐 꼴통을 깨가지고 줄기세포를 빼면 아담이 맨날 뭐야 뭐 머리 아프다 그럴 거고. 예. 네. 그럼 뭐 엉덩이 뼈를 떼내면 맨날 쩔룩거릴 거고. 그렇죠. 척추뼈도 이렇게 납작하거든요. 척추뼈를 하나 빼내면 이거 아담이 맨날 허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부부 생활도 하기 힘들 거고.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요? 갈비뼈. 갈비뼈 잘 자라납니다 또. 딱 이렇게 떼내면. 그래서 거기서 줄기세포 꺼내가지고 여자를 맺는 거요. 여자를 맺는다.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일이 생긴지를 뭐요? 모르죠. 그를 이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눈을 떠서 보니까 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야. 아담이 즉시 뭐를 알아차립니까? 에? 반쪽이란 걸 알아차려요. 그렇죠? 반쪽이란 걸 알아차립니다. 예. 이거는 제3의 여성이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나다. 보세요. 그런데 이는 내 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이 내 유전자라 이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자,
아담은 즉시 하와가 자기의 반쪽이라는 것을 뭐요?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성의 출발점이요. 아시겠어요? 네. 맞죠? 이것을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거는 이제 진짜 성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몸을 성이요 아니요. 이건 진짜 뭐요? 진짜 성이요. 어. 하나님이 사람을 갈라 남자와 여자를 갈라가지고 다시 뭐요? 합하는 게 성 아니요 뭐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성을 창조하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이란 것은 거룩한 분이 창조하셨으니 이게 거룩하게 다루어 뭐요? 져야 되는 것이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목적으로 성을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셨느냐?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때는 이게 이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입니다. 그렇죠? 성인데 보세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전혀 뭐예요? 부끄러워하죠. 왜 부끄럽겠어? 누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건데 뭐가 부끄럽겠어? 그들은 뭐라고만 생각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만드셨다. 당신도 너무나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고 당신도 멋있어. 그리고 이렇게 입을 맞춰봐도 너무너무나 멋있어. 그렇죠? 막 황홀해 죽겠어. 이것이 하나의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뭐요? 거룩의 경험이다 이 말입니다. 박수! 네. 우리에게 이 행복의 뭐요? 극치감을 체험시키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졌던 반쪽들이 뭐예요? 다 합칠 때 오는 그 합치는 것이 절정의 뭐예요? 희열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죠? 와.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쪽이 합치는 것도 이 궁극적인 이 정말 극치의 희열이지만은 그래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무슨 감이라 그래요? 일체감이라 그래. 일체감. 우리가 행복 프로그램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행복의 여러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행복의 제일 낮은 단계는 뭐예요? 편안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쁘다. 그래서 편안한 것은 세로토닌, 기쁜 것은 뭐예요? 엔돌핀.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보다 좀 올라가면 만족하다. 만족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 여러분이 섹스를 하면은 음욕을 채우면은 극치의 일체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안 느끼죠. 극치 일체감 없어요. 돈 주고 하고서는 당신과 나는 하나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진짜 사랑하는 부부가 성생활 할 때 아내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 거야. 나는 당신이야. 우리 둘은 뭐요? 하나야.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뭐요? 되어 있는데 돈 주고 가서 뭐 허무문 네 경력 하나 되기 싫지 뭐 어떻게 이런 창녀와 하나가 되겠어. 그러나 무슨 감까지는 가질 수 있어? 만족감. 아, 네, 뭐요? 욕구를 뭐요? 충족한 만족감. 그러니까 그것은 행복의 극치인
일체감에 도달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성의 목적은 일체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감, 감이라는 것은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은 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요. 멋있잖아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은 그건 성이 아니다. 그건 음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목적으로 창조해 놓으신 이 성을 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 성의 이런 거룩성을 모르면은 성은 부끄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아, 그럼 뭐 번식하려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랬어. 인간으로서 좀 창피하네요. 인간으로서 인간 레벨이 아니고 무슨 레벨로 떨어지는 기분이요? 짐승 레벨에는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인간인데 이 성적인 것만 나타나면 가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 자존심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거 뭐요? 하나도 없다. 예, 네.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성경 보면 너무 멋있어. 아시겠어요? 뭐 여러분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요새 세상에서 저걸 읽으면 뭐요? 아, 딱 그 두 사람 부끄러운 줄도 몰랐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은 뭐 부끄러운 걸 뭐 그게 아니라 부끄러워할 일이 뭐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CCK 만족감,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그렇죠? 쾌감. 그 다음에 이제 뭐요? 멜라토닌.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제 최고의 옥시토신. 일체감. 나는 당신 거야. 당신은 내 거야. 우리 둘은 하나야. 와, 그게 사랑 아니요? 사랑. 그렇죠? 여러분, 나는 당신 것이요. 너는 내 것이요. 하는 말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도 있어야 될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요.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성이 창조되었다. 아시죠? 예. 예. 알겠어요. 이렇게 창조된 성을 우리가 오해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젊은 기독교인 군인이 말입니다. 쫄병이 어느 날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게? 박사님, 제가 이게 자꾸 이래 애를 먹여서 이거 잘라주십시오.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그게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선을 봤는데 부인될 사람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청결하고 너무너무 거룩해 보여가지고 마음에 쏙 들었대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너무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너무너무 거룩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몸에 손을 성적으로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가 뭐요? 없다. 아, 그 여자 참 행복한 여자요. 그만큼 남편이 뭐요? 그렇게 거룩하게 봐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남자 말이 결혼 전에 자기는 이 여자하고 절대로 섹스를 뭐요? 안 하기로 결심하고 하다가 한참 살아보니까 별로 생각만큼 그렇게 안 그래서 그때 섹스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이만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이토록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직자들은 섹스를 뭐요? 안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까지 돼가지고 진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섹스를 뭐요? 죄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이는 데까지 가 있다 이면서 오늘날에 그러니 성이 타락하지 않을 수밖에 뭐요? 없는 거죠. 성이 더 이상 성이 아니요 뭐요? 음의 음이라고 교회가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다. 사단은 이 성을 타락시키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을 통하여 분리되었던 반쪽들이 뭐예요?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의 세상에 있는 뭐예요? 죄인들이 모인 뭐예요? 교회. 그래서 성경 보면은 하나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가 뭐예요? 신부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라는 것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면은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뭐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 혼인잔치하고 나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뭐요? 너희 안에 하나하나요. 하나. 하나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더라고요. 참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에베소서 성 얘기하니까 에베소서가 잘 나오네. 그렇죠? 5장 자 보세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뭐요?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크리스천들이 아차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몸은 아무렇게나 굴러도 된다 이거죠. 마음만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담배도 좀 피워도 되고 마음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육체를 그렇게 다루지 말아야겠죠. 이 육체를 통하여 뭐가 있는데? 성이 있어요. 육체를 통하여 구속의 경륜을 배우게 돼 있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누가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무엇을 보양하라? 각자의 육체를 보양하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름으로 자 사도 바울이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읽은 그 말을 바로 인용합니다.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해놓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진리의 진술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저 번역이 좀 애매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비밀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This is profound mystery. 그래. 아주 심오한 뭐예요? 신비로, 신비다. 그렇게 이 신비가 크도다. 남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 된다는 것은 그 비밀은 뭐다?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뭐요?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창세기 2장 그 25절에 나오는 그 말이 한몸이 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회의 관계를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너희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그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침같이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저를 찾아서 박사님 우리 남편은 마음은 주지 않고 맨날 몸만 요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한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덮칩니다. 나는 어떤 피곤해 죽겠는데 막 그러놓고 자기는 자기 욕심만 뭐예요? 충족되면 나가떨어서 지겨워 죽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성이 뭐예요? 모독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음이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아마 상담을 사도 바울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지 말고 뭐예요? 성해라. 그리스도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잘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먼저 주고 그래서 한 몸이 돼서 두 부부가 뭐예요? 한 몸이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뭐예요? 체험하도록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줘라. 박수! 맞아 맞아. 여러분 이거 멋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쯤 되니까 성이 진짜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한번 멋있게 해보고 싶죠 이제는. 너무 창피하게 생각할 게 아니오. 아직도 창피해가지고 막 이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뭐예요? 번식을 목적으로 할 때는 성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의 존재가 과학적 신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성이 존재하는지 실제로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모를 수밖에. 성경을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성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우리에게 그 간파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의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성을 할 때 한 몸이 될 때 정자와 난자가 있잖아요. 정자가 남자입니다. 그렇죠? 정자는 그 여자의 몸을 떠나지 않는데 난자는 떠나지 않는데 누군 떠나요? 정자는 떠납니다. 참 재밌어요. 정자는 떠나가지고 아내한테로 들어가. 그렇죠? 그런데 참 여러분 이게 제가 참 공부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연합하여.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있나. 남자가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 영어로 봅시다.
보세요. 연합하여 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난자와 뭐요? 연합하여 라는 말인데 남자가 leave 떠나서 his father and his mother 엄마 아빠를 떠나서 shall 뭐요? cleave unto his wife. 이 cleave라는 저걸 이제 우리 한국말 그냥 연합하여라고 그랬는데 저 cleave란 말이요. 아시겠어요? 저 영어 단어로서 조금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cleave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해치고 들어가다. 좀 부끄럽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이 cleave라는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영화 배우들이 가슴 깊이 파진 드레스를 입으면 뭐가 보여요? 이 골이 보이죠? 이 골을 클리비지라고 합니다. 클리비지, 골. 그러니까 cleave into 하면 뭐예요? 골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아빠의 그것이 엄마의 뭐예요? 그 속을 골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정자가 난자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파고 들어갑니다. 그 클립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게요. 참 그러니까 섹스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shall be one flesh.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또 보면 우리 체세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박테리아 세포 분열 하듯이 합니다. 네. 피부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되고 쭉쭉쭉쭉쭉 무슨 생식이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서는 뭐 암피부 세포, 수피부 세포가 없어. 그런데 성세포들만 뭐예요? 암수로 나뉜다 또. 그래서 그런 분열을 무슨 분열이라고 불러요? 예? 예? 그게. 체세포 분열은 그냥 무성적으로 분열하는 거고 성세포는 무슨 분열해요? 성세포 분열해서 결국은 성세포, 난자와 정자들은 온전한 세포가 아니고 반쪽입니다. 반쪽. 그야말로 반쪽이라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반쪽과 반쪽이 합해서 뭐예요? 수정란이 될 때 그때 이제 한 세포가 나가죠. 한 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성세포들은 무슨 분열을 한다고 그러냐? 감수 분열을 하잖아요. 예, 감수 분열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6개가 어떻게 해요? 23개로 이렇게 분열. 그래서 원래가 23쌍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23개로 감수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23쌍이니까 46개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반으로 딱 해서 딱 반쪽이 되니까 23개씩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이쪽에 가고 Y도 뭐예요? 이쪽에 가면 이제 이게 반쪽이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 반쪽. 이렇게 체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박수! 여러분,
이 세상에 경전이 많으나 이렇게 성경처럼 이렇게 확적인 뭐요 확실한 뿌리가 있는 경전이 없습니다. 왜 이래요? 왜 성경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니까, 창조주니까. 이 성경의 주인이 창조주니까. 네. 창조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로 쓴 거 아니요? 그렇죠? 만들어 놓은 대로. 사실 유전자가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다. 네. 염기서열은 그. 글자라는 것은 창조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뭐요? 없다.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몸을 공부해 보면은 창조주의 존재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뉴스타트에 오는 암 환자나 이런 환자들에게도 중요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다 돼 있으니까 내 몸도 내 질병도 그런 창조주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 든든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예. 자, 이래서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이래 쌓는 것도 뭐요? 웃겼어요, 안 웃겼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에로스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책 보면은 아가서라는 게 있다 말이다. 아가서는 추한 책입니까? 아가서는 결국 뭐요?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가 뭐요? 만나서 섹스하는 책입니다. 아가서. 그것이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섹스하는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회의 결혼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책이 바로 아가스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고요? 섹스는 그거, 들은 거예요, 죄요. 해놓고 아가서 설교하는 목사들 거의 없어요. 아가서 근처만 가도 손이 벌벌 떨려. 아가서 살짝 열어보면 그 무슨 말 나오게? 살짝 한번 열어보세요. 아가서 살짝 열어보면 너의 두 유방은 이러고 나온다. 너의 허벅다리는 우리가 침상으로 가자. 섹시해요 안 해요? 그거를 성인데 그거를 우리가 음으로 보는 우리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으로 보니까 음으로 보니까 성을 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하고는 상관 뭐요? 없는 아가페다 이거지. 그래서 탁 사랑을 쪼개 가지고 필리아요. 여러분 필리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필리아는 뭐예요? 수평관계 사랑이요. 하나님 그 사랑 원해요 안 해요? 원하거든요. 박수.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극치의 행복감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우리 뭐요?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극치로 행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위한 욕심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요? 다시 하나가 되는 욕심, 욕구,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극치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찾아지면 어디로 가는 거요? 마약으로 가는 겁니다. 예. 마약은 혼자서 극치에 뭐요?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약으로 느끼는 쾌감은 도파민까지 갑니다.
엔돌핀도 나오고 그다음 뭐도 나와요? 도파민 나옵니다. 크게 해갑니다. 그러나 마약을 하면서 뭐 당신은 나와 한 몸이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적인 영적인 성생활을 할 때처럼 행복한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돼 있어. 그런데 사람은 사실 그것을 추구하나 결국 뭐예요? 육적인 음의 차원에서 끝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극치의 옥시토신, 그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그 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성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성생활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요? 마음의 교통이 필요한 거래요. 예.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다 이 말이요.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뭐요? 대상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그 아기를 알아보는 것도 그것도 극치더라.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를 뭐요? 실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혼자 있는 것보다 뭐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방.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요? 좋지 아니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으니 일체,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일체감이 최고 행복감인데 그걸 느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감을 옥시토신을 추구하는데 기껏 해봐야 엔돌핀 차원에서 끝나고 기껏 해봐야 세로토닌 차원, 도파민 차원까지 가면은 만족한데 그게 충족이 돼야 안 돼요. 옥시토신까지 가지 않으면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무엇을 추구하게 돼요? 사람이 쾌락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랑 없이 이룰 수 있는 뭐요? 그 도파민 수준, 도파민 수준, 옥시토신 수준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쾌락을 맛보아 봐야 뭐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요. 옥시토신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요. 뭔가 있을 텐데. 그 극치의 하나님이 주는 행복감, 일체감은 그 일체감의 쾌락. 그건 쾌락이라고 부르기가 뭐예요? 좀 그런. 사실 쾌락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쾌락이 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쾌락이란 말이 뭐예요? 나쁜 말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성적인 쾌감은 그건 거룩한 것이요. 그렇죠. 진짜 마음의 성 음욕적 쾌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동침하여. 자, 이거 동침했겠죠, 그렇죠? 반쪽이니까 한 몸이 되고 싶었겠죠. 또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한 몸 해라. 하나님이 여기서 섹스를 권장했어, 그렇죠? 한 몸 되라. 한 몸이 되면은 네가 무엇을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4장.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뭐요? 동침함에. 우리 한국말 성경은 전부 동침함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마누라가 여러 명이니까 아, 그 아들 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복이죠, 다 이복. 이복 형제들이 많아. 그런데 한 이복인 아들이 다른 이복인 뭐예요? 다말이라는 그 이복 누이를 겁탈합니다. 강제로. 그것도 뭐예요? 동침. 암논이 다말과 동침함에 이렇게 돼요. 동침하니라. 다 동침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인지 음인지 구별이 뭐예요? 성경에서 구별을 해야 될 판인데 성경이 구별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구별했을까 안 했을까? 했습니다, 여러분. 예, 구별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킹 제임스를 봐요. 아담 knew Eve, his wife. knew라는 말을 씁니다. knew는 뭐예요? 과거형이죠, 그렇죠? 무엇의 과거형이요? 알다, know의 과거형입니다. 남편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성이요, 음이요. 예. 아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뭐요? 아는 거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마음은 하나 되는데 몸은 하나 안 되면 그건 하나 된 것도 뭐요? 아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라 이거죠.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된다. 몸은 하나 되는데 마음 하나 안 되는 것도 그건 하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 그랬습니다. 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암논이 다말과 동침함에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같이 누움에 이렇게 돼 있어요. Lay with. L-A-Y with. 누네. 그거는 같이 누워서 그것도 여러분 그 러시 러시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술 먹여 가지고 우리 자식을 만들자. 그래서 아버지 술 먹여서 해놓고는 방에 살짝 옷 벗고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동침 아니 그거는 new 아닙니다. 이 new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야다하니 잉태하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야다 아닙니다. 야다가 아니라 샤카브라 그럽니다. 샤카브하니 이렇게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달라야 돼.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은 성이라는 말 자체가 타락해서 그 글자를 잘 성이라는 글자를 분석해 보면 그게 야다요 아니요? 야 성이 야다죠 그렇죠? 마음심이니까 그거 아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야다를 무엇으로 읽어버리는 거요? 샤카브로 읽어버리는 거요.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모든 것을 왜곡해 놓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 왜곡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의 왜곡으로부터 벗어나서 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 예. 그러면 그러면은 여러분 자위 행위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요? 아닌 것이죠. 예. 예. 자위 행위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뭐요? 배설의 욕구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전에 지난번에 제가 대구서 양양으로 올라다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중앙고속도로는
좀 멀어. 뭐 이게 그렇죠. 오줌이 마려서 막 죽겠어 막. 그래서 단양휴게소, 단양휴게소, 단양팔경. 아, 막 급해서 급해서 죽겠어. 응. 그런데 단양휴게소로 나갔는데 아, 그놈은 단양휴게소는 왜 그걸 또 멀어요? 또 이 들어가는 길이 막 차. 다른 휴게소들은 뭐요? 들어가면 바로 거기요. 고속도로에서 보면 화장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이건 휴게소가 쫙 고개를 올라가서 터질 것 같은 거요. 와, 얼마나 급했는지. 그 화장실 들어가서 쫙 배설을 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성이 그런 게 아니다. 배설의 쾌감이 아니다. 성은 뭐요? 하나 되는 일체감이다. 자위 행위는 뭐만 추구하는 거요? 배설만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성의 목적에 뭐요?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 이 몸을 몸 덩어리, 고기 덩어리로 봐서는 안 돼. 무슨 덩어리로 봐야 돼요? 마음 덩어리, 뜻 덩어리로 봐야지. 글자는 뜻을 나타내니까. 그런데 자위행위라는 것은 몸을 무슨 덩어리로 보는 거요? 고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내가 사용해서 내 쾌감을 뭐요? 누리고 많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런 자위행위를 자꾸 하게 될 때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성의 거룩성이 자꾸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적인 그 일체감 하나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보기가 뭐예요? 조금씩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질문하기를 박사님 혼전 섹스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응? 사랑하는 사람인데 뭐 어떻습니까? 결혼 후에 하나 뭐예요? 결혼 전에 하나? 뭐 이왕 결혼할 사람인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나쁠 거 없다. 진짜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은 뭐예요? 그 어떠냐? 젊은이들이 원하는 성,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근데 저 이제 이것을 깨닫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이게 나누어졌던 것이 분리됐던 것이 하나가 되는 이 기다림. 그렇죠. 지금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신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빨리 혼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빨리 하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다림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는가를 배우는 것은 의미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것은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도 사랑 그 내 애인과 그냥 딱 잤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혼인잔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요? 다 축복하는 가운데 드디어 여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네. 남편으로 맞이하겠느냐? 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서 다 첫날 밤을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인내하시고 참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미가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면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이 최고의 그 극치의 뭐요, 행복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말하면 뭐요, a driving force, 우리를 뭐요, 우리를 밀고 가는 하나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극치의 행복감 느끼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가 그것을 느낄 수 뭐요 없도록 사단이 타락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뭔가 굉장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막 안 나타나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 바로 이 사회다 말이야, 지금 이 사회. 어떤 사람은 막 그 극치를 위해서 막 돈, 막 그 막 안 느껴지니까 돈 더. 그래서 막 자선 사업 해봐도 막 극치에 가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한 모든 사람을 어떤 뭣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뭐요 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로스라는 말 이루어니까 에로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에로스라는 말의 뜻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에로스는 뭐 sexual life, 뭐 sexual love, 뭐 성적인 사랑, 뭐 이게 아니다 알고 보니까. 예, 플라톤이 에로스라고 할 때는요, 제가 금방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인간이 하늘을 추구하는 그런 뭐예요? 욕구. 와. 그 말하고 비슷한 말,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지그문드 프로이드, 그렇죠? 프로이드가 인간을 이 드라이브하는 이 힘을 뭐라 그랬습니까? 리비도라고 그랬습니다. 리비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섹스, 성적 욕구라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리비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해놓은.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나 플라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애매하게 표현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들은 굉장히 깊은 관찰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랬거든. 리비도가 사람의 모든 행동을 뭐요, 행동과 생각을 무의식 속에서, 그 무의식을 이드라 그럽니다. 그 이드 속에서 리비도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그랬다고. 가만 보니까 맞는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온 것은 모른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간의 구속, 나누어진 분리된, 죄로 분리된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그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욕구, 그렇죠? 그것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비도라고 붙이고 에로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 깊이 배워야 돼.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돼. 사랑 알아, 사랑.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이 사랑 안에는 필리아도 있고 에로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가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모든 분산된 것이 하나로 모여 통일이 딱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을 빼딱하게 보시지도 말고 부끄러워 안 하긴 좀 힘들 겁니다. 그래도 워낙 세뇌가 되어놔서. 그러나 점점 그래서 이 끝나고 집에 가시거든 남편 보고 여보 야다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름다운 야다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진리는 혼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진리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알면 진리를 압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말씀 해주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식사 아름다움의 여신이 누구요? 비너스, 아포로디테.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 있죠. 그렇죠? 종의 껍질이 딱 열리면서 전나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고 나오게? 하나님 웃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아름다움의 여신인데 이거는 가려야 돼. 제일 아름다운 부분을 가려요. 그렇죠. 그만큼 속아 있어 우리가. 자, 저녁 맛있게 하시고 오늘 일찍 들어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